공정위의 소액 피해자 대표 소송권 부여할까? 지난 연말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알다시피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업자가 자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은 시정 방안을 내어 공정위가 이에 타당성을 인정하면 같은 취지의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 표시 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공정위 처리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앞으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절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즉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방안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회 등 좀 더 상세한 절차법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서는 공정위의 사적 재소권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송을 통하여 받은 배상금은 에스크로우 계좌에 넣어 전체 피해자가 나누어 배상받도록 하고 있다. 비근한 예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열감지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부당 표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1993년 연방법원은 피고에게 엄청난 손해배상금 판결을 내리고 에스크로우 계좌로 이를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 등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업자에 대하여 사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적으나 그 피해자 숫자가 많은 경우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개별 소비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한 경험이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위 등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구제 절차에서 소비자의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동의의결 제도는 그 의미가 새롭다. 가능하면 카르텔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확대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소송도 국민의 대리인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스스로가 전체 소비자를 대표하여 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로서 이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변호사인 법무부나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이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서 소비자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기회를 그리고 분쟁 시에는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제 당국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과거의 일방적인 규제로부터 벗어나 공공영역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해당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려는 자세가 무한 경쟁 자체인 디지털 시대에 좀 더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노력들이 창조 경제의 하나의 기틀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